노래도 들어보고요. 의장님 노래도 들어봤는데 역시 고음처럼 이렇게 마음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나, 이거 어떡해. 아,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수분들 중에 꽃다발 받으실 분 계세요? 수련이가 최고야! 고맙습니다. 아유, 수련이 고흥의 딸입니다. 예, 앞으로 고흥의 딸이 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신년 음악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년 음악회에 맞는 멋진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고 박경애 선생님 노래 중에 잔꽃 속에 찬란한 빛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진행해 주시면 네.
올해 가장 네. 주목받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복고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어, 맞아요. 네. 어, 옷과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 네.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음악까지. 어, 맞아요. 아, 정말 복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영희 씨도 복고춤을 잘 추잖아요. 아, 그럼 저는 잘 추죠. 그리고 요즘 모든 생활들이 좀 빠르게 지나가니까 옛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마음에 좀 안식을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영희 씨는 좀 어떤 게 좀 그리나요? 네. 어,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상당히 재밌게 봤던 게 있어요. 버스 안내야. 네, 끄덕이면서 타 탔으면 오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네. 버스 안내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영희 씨? 오늘 드디어 그분이 공에 떴습니다. 네, 전국을 휘젓고다니는 버스 안내양이 드디어 나타났는데요. 트로트계의 국민 안내양 김정현 씨의 무대 오라! 출발!